전 세계 각지에서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미 리터닝포의 샘 홍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에 대해서, 즉 순수 외국인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과 서울대 글로벌 전형 인재 특별전형 2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만큼 여러분들이 전형 요소를 확실히 확인하고 지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입니다.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이고, 이번에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27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서 접수 기간을 갖습니다. 서울대 기준으로는 매년 1월 달에 모집을 하다가 이번에 계속 요강이 발표되기를 기다렸었는데 발표가 지연되었습니다. 2월서부터 모집되어진다는 점이 지난해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학기, 즉 2020년 후기 기준으로 해서 9월 학기 신입생을 2020년 2월 10일서부터 2월 2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입학은 9월 1일서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은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입니다. 즉 국적이 중요합니다. 국적이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글로벌 인재 2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적이 중요합니다. 학적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기준입니다. 즉 국적은 한국 국적이더라도 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외에서 이수한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에 해당하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가 아니라 학적 기준이 아니라 국적 기준으로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에 해당하는 거고, 1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본인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처럼 학적 기준이 아니라 국적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어도 역시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생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민이나 입양에 따른 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지원자가 대한민국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처음서부터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민을 갔거나 또는 입양이 됐거나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이 최소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시작하기 전에 취득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 기간 중에 이민이나 입양을 통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시를 목적으로 해서 국적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 안 된다는 사실 유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적자였을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한 사람이어야 된다. 네.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자였을 경우에는 2월 27일 이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해야 된다. 이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 한한 겁니다.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입학 전에는 부모 모두 그리고 학생 다 상실 완료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것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어 능력 증빙입니다. 외국어 또는 영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